사무엘하 8장으로 가서 보시면 전에도 제가 몇번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의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승리의 그 조건이 뭐였죠? 다윗이 용감하고 또 지혜롭고 또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어서 다윗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강조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모압을 쳤던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소바왕을 친 이야기가 나오고 그죠? 아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죠? 쭉 나오면서 6절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용감하고 다윗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맛 왕에게서 이긴 이야기,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면서 14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성경은 위인전이나 영웅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위인전이나 영웅전의 이야기를 읽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렇죠. 위인전이나 영웅전을 보는 것은 우리도 저 사람을 본받자라는 것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그 책을 읽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영웅전이나 또는 이런 위인전을 읽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듣냐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어떻게 섬깁시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집시다. 노아처럼 우리 담대합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느냐면 그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냐?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부족하고 그들은 연약하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더라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앞으로도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여지껏 보았던 모세의 오경,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야기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나머지의 이야기는 이제 인간 사회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 부족하고 실패의 연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인간은 정말 결국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줘요. 그리고 무엇을 또 보여주냐? 우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할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다윗은 이렇게 용감하게 모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으니까 우리도 나가서 승리하자. 이렇게 된다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다윗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도 주께 붙어 있어야겠구나를 가리키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그 인물에 대해서 또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를 너무 가까이 보게 되면 우리가 다윗에 집중을 해버리게 될 수가 있어요. 또는 다른 사람이 그 나오는 인물에 집중해 버릴 수 있어요.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라. 눈을 어디에다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춰야 돼요. 15절을 우리가 한번 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좀 보죠. 어떻게 보면 뭐 그냥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요 말씀을 좀 잠깐 좀 살펴보자고요. 15절의 말씀에 한번 우리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랬어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딸려온 말이 뭐냐면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리아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말과 그 뒤에서 연결돼서 나오는 그 이야기와 그러면 지금 이 일을 한 것,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고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정의와 공의에 속한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읽을 때는 아주 부담 없이 잘 읽었는데 또 이런 질문을 딱 해버리면 또 이건 또 공의로 그런 직분들을 주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 말을 15절의 말씀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시냐면요. 9장에다가 초점을 맞춰 보세요. 9장에다가 9장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과 므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다윗과 므비보셋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이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들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에게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이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므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자,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관계였죠? 예, 뭐 굉장히 절친한 관계였죠, 그죠? 굉장히 절친한 관계였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예, 원수의 집안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원수의 집안이잖아요. 예? 원수의 집안이에요. 근데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는 이야기가 뭔 얘기예요, 도대체? 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은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은총은 사랑인가요? 자비. 은총을 입었다 그러면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베풀리라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다는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온 이야기인지 우리 잠깐 좀 보자고. 우리 사무엘 상으로 잠깐 가볼까요? 사무엘상 2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20장 우리가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내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가 너를 해치려 하는데에도 내가 이를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뭐라고요?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대적들 가운데 누가 속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속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아버지가 대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적을 치실지어다 그래 놓고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치셔서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게 은혜를 베풀라라는 이야기죠. 나와 내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라 그랬어요. 그죠? 그 이야기.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나누었던 언약이에요. 언약을 맺었던 거를 다윗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예전에 오래전에 시간이 많이 흐른 이후에요, 지금. 그죠? 몇십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윗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내가 이 가족의 사울의 가정에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언약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은혜를 베푸는 다윗. 그죠? 근데 뭐라고 됐냐면 그 중에 누가 있느냐 했더니 누가 있어요? 므비보셋이 살아 있어요. 예? 므비보셋이 있는데 이 요나단의 아들이 지금 다리 저는 자라 그랬어요. 쫄뚝발이에요. 예전에 므비보셋이 유모가 그 아이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다리를 다쳐 가지고 절름발이가 돼요. 정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절름발이의 불구자예요. 불구자가 있는데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로드발이라는 말은 로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로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not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로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던 단어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너무 수준에 안 맞는 그 질문을 했나요? 예. 그렇죠. 로암미가 뭐예요? 로 암미예요. 암미가 뭐냐면 백성이란 뜻이에요. 앞에 로가 붙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 백성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가 들어가면 not 그런 뜻이에요. 넌내 백성 아니야. 로 암미라는 뜻이니까 너는 내 백성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로드발 그렇게 되면 로와 도벨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로라는 말. 그럼 로라는 말은 not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도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평원이라는 뜻이에요. 평원. pasture. 초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로 도벨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초원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예? 초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광야 같은 곳이라는 거죠. pastureless, not a pasture라는 뜻이니까. 그죠? 근데 지금 로드발 암미엘에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암미엘은 무슨 뜻일까요? 암미엘. 뭐 그러면 암. 예. 암 그러면은 암임은 뭐예요? 백성이란 뜻이죠. 예. 예.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암과 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로드발 암미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디서 살아? 초원이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곳에서 살고 있어요. 광야가 아닌 곳에서. 예? 아, 광야인 곳에요. 그렇죠.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광야인 곳에서, 초원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암미엘의 지금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마카르라는 말은 팔렸다라는 뜻이에요. 팔렸다. 네? sold. 그러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 있어요. 이 누가? 무비보셋이. 네? 무비보셋이 그러면 지금 어떤 지금 그 우리가 이거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그 동네와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집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인가요? 이 사람은 지금 왕족이었어요. 그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손자니까 좀 왕가자에 왕가 그러니까 지금은 패망한 왕가이긴 하지만 왕자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 왕자였는데 지금 상태가 지금 어때요? 예, 상당히 안 좋죠. 그죠?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거기서 머물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무비보셋은 예? 지금 패망한 집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패망한 집안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좋게 살아가고 있겠어요? 아니면은 지금 뭐 아주 그냥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겠어요? 예. 그죠?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지금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가능성이 있어. 다시 자기가 뭔가를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없어요? 그죠? 예, 몸도 현찮은 상태에서 지금 뭐 군사력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별로 이렇게 뭐 좋은 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죠? 자, 그러면 그런 자에게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그런 패망한 왕자에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나에게 좀 은총을 베풀라 그래서 베푼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를 찾았어요. 그죠? 무비보셋이 나와갖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다윗이 그를 찾아간 거예요. 그를 불러온 거예요. 아, 지금 무비보셋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좀 두렵죠. 언제 와서 나를 죽일지 모를 거 아니에요. 좀 왜냐하면 대적의 자식이니까 나오기는커녕 거기 나왔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 비치지 않게 가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다윗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들여요. 불러들여서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무비보셋이 한 일이 뭐예요? 무비보셋이 한 일이라고는 단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면 무비보셋이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나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예, 네, 지금 무비보셋은 이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러한 대접을 받은 지금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무런 뭐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은혜를 받기보다는 죽임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윗의 은총을 받아서 뭐 때문에, 그렇죠, 누구하고 맺었던 언약?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그죠?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 하나 때문에 그에게 은총을 베푸고 그를 데리고 와서 왕과 함께 식탁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왕자들만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무비보셋이라는 말의 뜻은요, 예? 두 가지 단어로 나와 있어요. 파아라는 말과 보셋라는 말이 지금 두 개의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파아라는 말은 조각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막 부서진 조각. 그 다음에 보셋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부끄러움이란 뜻이에요. 참, 이름도 왜 이렇게 개떡같이 졌을까요? 네. 근데 제가 말씀,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자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지, 뭐, 저 뭐냐, 뭐, 부모가 지어준 이름들이죠. 근데 우리가 보았던, 자, 그러면 우리가 여지껏 봐왔던 많은 이름들 가운데 그들의 삶이 어땠나요? 거의 대부분 이름대로 살아요, 그 사람들이. 삶이. 그죠? 그럼 왜 이런 이름들을 지어줬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미래를 미리 정해놓고 그럼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이름을 다 이미 부모가, 아, 네 인생은 다 이렇게 꼬여서 살 거니까 내가 미리 그냥 이름을 너의 아이 이렇게 져주마. 그러고 이렇게 져줬을까요? 그죠? 뭐 부모의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들의 이름 속에서 그들의 삶을 보여줘요. 그죠? 그들의 삶을 보여줘요, 그냥. 그것이 뭐 우리가 뭐 의도가 됐던 되지 않았던 우리가 보아왔던 많은 성경 속에서 사람들의 삶이 그 이름대로 살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충 윤곽이 보이시나요? 어디로 가고 있죠, 이 내용이?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아까 15절 말씀에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백성을 다스리는 거, 온 나라를 다스리는데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붙여놓고서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무슨 직분을 얻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그 바로 다음에 붙어서 나와 있는 것이 9장의 이야기인데 그 9장의 이야기가 무비봇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비춰지는 다윗의 모습은 누구예요, 도대체? 예수죠.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1절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 7절에도 보시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그죠? 뭐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와 나누었던 그 언약.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자처럼 내가 너를 취급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바짝 절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어디서 누가 고백했던 거 비슷한데. 그건 누가 했던 고백이죠?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나중에 하죠. 무슨 고백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죠? 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무언가를 해서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면 그건 은총이 아니겠죠. 그건 내 대가로 받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나는 그러한 조건도 갖춰져 있지 않는데 그냥 누군가가 그런 권세 있는 자가 나에게 뭔가를 그냥 은혜를 베풀었어. 그래서 나는 거저 받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인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가 강조가 되냐? 13절에 보시면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산이라. 예루살렘이 뭐 하는데? 왕이 거하는 곳이죠. 네? 왕이 거하는 곳. 우리는 나중에 어디 가서 살 사람들이야? 예. 네. 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 안식을 누리면서 살 그곳이에요. 우리는 그곳의 상에서 같이 먹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두 발을 절더라. 뭔 얘기예요?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병신이었더라. 그 얘기예요. 그죠? 그는 쩔뚝발이 병신이었더라. 이 얘기잖아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죽은 개 같은 존재, 병신 같은 존재. 예. 예, 좀, 예, 좀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쫄뚝발이인 존재. 정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쫄뚝발이인 존재. 그러니까, 예. 예. 뭐 거기 앉았다가는 막 음식이 막 목에 껴가지고 막.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야기예요. 결국은. 예. 그러고 나서 10장에 가서 또 다윗이 암몬을 처부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막 열심히 이겼어요. 자,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떻죠? 예, 좀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고 있어요. 그죠? 아주 뭐 진짜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모든 적군들이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승승장구하면서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죠? 승승장구하고 막잘 나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예, 11장이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드디어 이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는 그 와중에 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됨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왕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하도 다윗이 전쟁에 나가고 그러니까 요압이 야 왕이시여 이제는 왕도 좀 쉬시옵소서. 우리 뭐 지금 왕이 나가서 뭐 처리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서 처리할 테니까 왕은 그냥 예루살렘에 계시고 우리가 가서 잘 처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느니라 하니라. 뭐 제가 다안 읽어도 뭐 밧세바와 다윗의 이야기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뭐이 이야기 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가운데. 그죠? 다 자세히 잘 알고 계세요. 왕이 지금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그 옥상 바로 아래 보니까 여자가 옷을 벗고 몸을 씻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남자가 저밖에 없어서 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남자와 여자가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남자가 사랑하는 법과 여자가 사랑하는 법이 어떻게 다르다고 제가 그랬죠? 여자는 마음이 아니라 귀로, 귀로든 속삭이는 것에 의하여는 자, 그래서 남자는 굉장히 보이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멀쩡하다가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는 뭐 대부분이 뭐 눈이 헷가닥 돌아가가지고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일을 저질러 놓고 그다음에 내가 왜 이랬지? 뭐 거의 이러는 것이 남자들의 속성이에요. 여자들은 아니 그런 짐승 같은 그런 뭐 그러면서 막 욕을 막 해대겠지만 아니 남자들의 본성이 그래요. 뭐 욕을 뭐 수억으로 한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생겨 먹은 것이 남자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보이죠, 당연히. 깜깜한데 불을 켜고 목욕을 할지, 뭐 깜깜한데 뭐 목욕을 하고 있겠어요? 아니, 여자는 목욕을 하니까 불을 켜놓고 목욕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목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욕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목욕했다라는 말보다는 사실 이말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 뭐라 그랬냐면요. 4절 말씀해 보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게 하였으므로 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자는 아무캐도 여자가 부정해지는 것은 월경을 할때 부정해져요. 우리 율법에서 배웠죠. 여자는 출혈을 하게 되면은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출혈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저기 월경을 하니까 뭘 하겠어요? 씻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 월경을 씻는 모습을 다윗이 본것 같아요. 목욕을 했다기보다는 그의 부정을 씻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뭐 그걸 거기 씻으려면 뭐 옷을 다 입고 씻을 수는 없으니까 아마 옷을 다 벗고 씻었겠죠. 그 모습을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이 이제 다 이제 깨끗하게 됐으니까 부정이 씻겨졌으니까 다윗이 그 여자를 부른 거죠.
월경이 다 끝난 후에, 다 부정의 기간이 끝나고 그 여자를 부른 거예요. 자, 예.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가장 커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니라면, 월경이 아니라면 그 여자가 뭐 하혈을 했다든지, 뭐둘 중에 하나겠죠. 예? 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가 부정해지는 것은 딱세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 월경을 했다든지, 또 하나는 하혈을 했다든지, 또 하나는 뭐 임신을 해서 뭐 애를 낳았다든지, 뭐 이런 종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 임신했는데 뭐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월경 아니면은 하혈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것이 무엇이 됐건 간에 하여간 이 여자는 부정을 씻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바라보고 다윗이 눈이 화그락한 거죠. 뭐 보통 남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리 다윗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때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합당하다고 생각할 말씀하실 만큼 굉장히 정직하고 믿음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땐그 사람은 우리와는 좀 다른 종류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저 사람 그러고 좀 이렇게 룩업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높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윗도 결국은 죄인 중에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서 나 다윗을 닮아야 돼. 이딴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다윗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와 별반 다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동침을 했고, 그죠? 그러고, 예, 밧세바가 임신을 했고, 그 임신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그러면 이 말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 여자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게 아니라 알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통이 나긴 날것 같으니까 우리아를 빨리 돌아오게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예, 잔머리가 지금 막 팽팽 돌아가는 거죠, 지금. 예, 잔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면 뭐 그게 우리아의 아내인지 나의 아내인지 모르게 되니까 깜쪽같이 되니까 뭐 지금같이 무슨 뭐 DNA 검사를 해볼 것도 아니고 예? 뭐 그러면 뭐 완전 범죄가 되는 거니까 다윗만 입싹 씻고 밧세바만 입싹 씻으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다른 사람이면 다윈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 뭐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아뭐 저것이 뭐그 놈이 그 놈이니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예?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좀 실망스럽고 좀아왜 저랬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근데 요압은 어땠어요? 아니 저기 우리아는 어땠어요? 예, 우리아는 정말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이 우리아는 햇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용병인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걸었고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와 함께 피를 나눴던 사람 그 전우들에게 정말 충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그 자기에게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살인하게 되는 거죠. 예,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안 살인한 것처럼 살인을 하죠. 그죠? 자기의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제3의 사람을 통하여 그냥 죽게 만들어요. 간접 살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직접 살인이 아니라 간접 살인. 그죠? 자, 어찌된 일일까요? 이 다윗은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윗은 이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윗은 어떤 존재였냐면, 사울이 머물고 있던 굴에 들어가서 창으로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예?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옷깃만 베어가지고 나오면서 자기 그 군사들에게 손대지 말라, 예?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누군데? 자기의 대적인데. 자기의 대적의 목숨을 취하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 부하들로. 그래서 사울의 목숨을 두 번이나, 예? 살려줬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죽일 수 있는 명분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를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랬던 다윗이 지금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성공을 하고 은혜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사고 이랬던 다윗이 자기에게 정말 충직했던 자기의 부하를 간접 살인을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정말 파렴치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해도 이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서 욕을 해댈 텐데, 더더욱이 이런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면 더더욱이 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위인전이다? 아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다? 예. 인간은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드렸던 다윗도 한순간에 어떻게 되어낼 수 있어요? 예, 파렴치한 죄인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목숨까지 다 바치겠다고, 내 생명을 다 바치겠다고 그랬던 사람이 내일이면 휘가닥 돌아가서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붙잡고 정말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난리 법석을 펴도 내가 탁 뒤돌면 언제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뭔가 좀 달라. 아니요. 뭔가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걸레 같은 생각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내 생각에 나는 좀 달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집사님이 보내주셨던 그 뭐라 그랬죠? 다 착각을 하고 산다고? 예? 예. 그 메시지처럼 우리는 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 나는 좀 달라.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하고 좀 달라. 근데 그 사람이 나라는 거죠. 예? 그 사람이 나는 아니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를 살인하고 정말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게 되죠. 그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그죠? 맨 마지막에 27절을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장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죠?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바로 옆집에 가난한 그런 좀 양치기 하나가 있는데, 그 암양을 정말 자기 딸같이 정말 아끼는 그런 가난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자가 친구가 왔다고 그래서 자기 거에 그 많은 양 가운데서 잡지 않고 그 옆집에 정말 가난한 그런 그 양치기에 그 딸같이 생각하는 그런 암양을 잡아다가 바쳤다면, 이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 얘기하는 줄 모르고 그런 뭐 그딴 놈이 다 있어? 그놈 내가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고는 그 죽여버려야 돼. 그딴 놈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운데 있다고 그놈을 잡아 죽여야 돼.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랬어요. 그죠?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를 이미 얘기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근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됐는데,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이요 하니까 당신이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서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 가운데 무슨 말이 있는지 보자고요. 7절부터 보자고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누가? 하나님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지금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인가요? 가늠한 일이지 뭐 이게 뭐또 하나님을 업신여기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한 것도 아닌데, 우리아에게 뭐 업신여겼다면 또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느냐? 나를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게 완전히 좀 다르죠. 너무 센서티브 하신 것 같아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자기가 업신여김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줘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여기서 한번 잠깐 좀, 우리가 좀 잠깐만 생각을 해보죠. 지금,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한테 잘못한 거예요? 우리아한테 잘못한 거죠. 그죠? 바세바에게도 잘못했고, 그죠? 우리아와 바세바에게, 가정 파탄범이잖아요, 지금. 예? 가정 파탄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잘못을 했느냐? 우리아와 바세바에게 잘못한 거예요. 근데 다윗의 고백은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받아들이시기를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영화 밀양이라는 걸 봤냐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밀양이라고 보셨나요? 뭐 보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너나 자세요는 그뭐그 그건 딴 영화고, 너나 잘하세요는 그랬었나? 그 대화 그 내용은 어쨌든 뭐그 영화 보셨어요? 깊이 있게는 안 봤어요.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어떻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자가 지금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애를 데리고 내려와서 이제 좀 조용하게 밀양에 내려와서 조용하게 살라 그러는데, 이 아이가 주산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주산학원을 보냈는데 얘가 어느 날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된 일이지? 그러고 애를 찾아나갔는데 애가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애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막 기다리고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주차장에서 시체로 발견이 돼요. 그래갖고 이 여자가 막 거의 미쳐버리려고 그러죠.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애가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어요. 그 범인이 잡혔는데, 그 범인이 누구냐면, 주산학원 그 사장이야. 주산학원 사장이 죽인 거예요, 걔를. 그래가지고 이 남자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이 여자는 이제 막 방황을 하는 거야. 막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막그 방황을 하고 있는 틈에, 그 주변에 있던 그 어떤 권사님과 또 장로님의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여자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위로를 얻고, 막 이제 스스로 이제 마음을 추스려가고 있는 도중에, 그를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여자가 감옥을 찾아가요. 감옥을 찾아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면회를 딱 가서 이 남자가 딱 나와갖고 한다는 말이 뭐냐면,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그 회개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저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밖으로 나와가지고 기절을 하고 나서 이 여자가 돌아다니면서 막그 이제 막 교회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다 거짓말쟁이라고 막 그러고 이제 막 그러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이 여자가 거의 막 미친 여자가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를 해? 응? 내가 그 사람을 아직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막 미쳐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원래 단편 소설을 영화를 한 건데 그 단편 소설의 그책 제목 이름이 뭐냐면 뭐 밀양이 원래 아니고요. 원래는 그책 제목의 이름이 벌레 이야기예요. 책 제목이 벌레 이야기인데 그 벌레 이야기에서는 영화하고 조금 다른데 그 벌레 이야기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자살해서 죽어요. 밀양에서는 그냥 미치는 걸로 끝나버리지만은 그 마지막에는 이 여자가 자살해서 죽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 아주 심란한 영화, 아주 그냥 정말 굉장히 심란한 영화인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살인자가 남의 멀쩡한 애를 죽여놓고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냐라는 거죠. 이 여자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근데 용서는 빌지 않고 뭐 나는 용서받았다고? 누구 무슨 염장질을 하나?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만약에 이 삶이 내 삶이었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참 어떻게 보면 이 글을 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글을 쓴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교회 또는 사회에 던지는 자기의 뚜렷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 글을 쓴 거예요. 자,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남 얘기로 듣지 않고, 정말 내 얘기로 들었다. 내 얘기, 이게 내 삶이라면, 나는 이 여자와 좀 달랐을까요? 굉장히 힘든 질문이죠, 그죠? 네,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남 얘기라면 그냥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영화라면 뭐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겠지만, 그게 만약에 내삶 속에서 그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아마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쳤거나,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뭐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냥 아예 자살을 해버리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하게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자, 무엇이 옳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이냐. 자, 성경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뭐를 자꾸만 발견하려고 그러냐면, 인간의 옳고 그름과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찾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화 같은 이야기는요. 어떻게 되냐면, 포커스가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 맞춰져 있어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맞아요.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고, 회개를 해서 용서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나, 이 사람? 정말 회개를 했다면. 네. 근데, 그쵸. 당연히 그 엄마한테 당연히 용서를 구했어야 돼요. 그죠? 당연히 용서를 구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만 본다면, 예? 그 엄마가 용서를 했다 할지라도, 그 엄마가 용서를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엄마한테만 용서를 구하였다면, 이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이 엄마한테는 용서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결코 죄에서 용서함을 받지는 못해요. 거꾸로, 이 사람이 정말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자기가 이 엄마에게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엄마한테서는 용서를 못 받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성경적으로만 본다면, 인간의 도덕적으로 보지 말고 성경적으로만 본다면 결국은 이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이 무슨 우리아를 찾아가고 거기서 용서를 빌었다든지 밧세바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중요하다면 그 이야기가 이 안에도 담겨져 있겠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게 빠져 있을까? 그게 여기 성경 속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건 빠져 있을까? 그렇잖아요. 인간의 도덕과 윤리적인 면을 봤을 때,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그 인간에게도 가서, 그 가족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도덕과 윤리로 따졌을 때는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말이 성경에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불편한 거야, 읽으면서. 이해는 하겠는데, 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왜 그게 없어? 남 얘기로 봤을 때는 그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 얘기라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때 어느 각도에서 항상 보려고 눈이 돌아가느냐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도덕과 윤리라는 그 기준을 놓고 성경을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이런 글을 썼었어야지. 이런 반박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도덕과 윤리에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선하게 사는데 저런 사람이 지옥에 가? 이런 거지 같은 기독교는 천국 가고 저런 선하게 산 사람은 지옥 가고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딨어? 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따진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근데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초점이 완전히 딴데 가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만약에 성경을
도덕과 윤리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게 된다면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내가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게 여기에 쓰여져 있는데 쓰여지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없지? 하고. 근데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가족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의 가족에게도 가서도 용서를 구하였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야죠.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면. 근데 성경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럼 우리는 실상에서 그럼 안 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이 그 엄마한테 먼저 용서를 구했어야 됐어요. 물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인간적으로도 그 사람은 가서 용서를 구했어야 돼요. 하지만 성경적으로만 아주 냉정하게 본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 엄마한테 가서 용서를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그 감독은 그러한 입장에서 그렇게 영화를 끝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벌레 이야기에서는 그냥 자살하고 끝나요. 제가 나중에 그 되게 짧아요. 몇 페이지 안 돼요. 그 벌레 이야기라는 게 제가 나중에 그 보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예, 그의 입장은 하나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사람들에게도 초점이 뭐 맞춰져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정말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이 이야기는 좀 이상한 이야기예요. 왜 이상하죠? 다른 분들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분들은. 여기가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는 율법서를 다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는 율법서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다 비웃네. 하나같이 다 비웃네. 난 정통으로 다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비웃네. 우리가 율법서를 배우면서 무엇을 배웠냐면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가 시리다고 아들의 이가 시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죄는 다윗이 졌는데 왜 아들이 죽어? 아,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아, 그럼 다윗을 쳐야죠. 그의 죄인데 자기의 죄를 자기가 죽음을 받아야지. 아니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더라면 뭐 그냥 다윗도 안 죽고 아들도 안 죽었어야죠. 예. 그럼 얘는 뭘 잘못해서 죽은 거야? 아니, 얘가 뭐 잘못해서, 뭐, 누가 언제 놔달라 그랬어요? 아니, 뭐,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 혼자만 이상한가요? 제가 좀 이상한 건가요? 예. 아들들의 이가 시다 그랬다고요? 어디 나오죠? 네? 우리 언제 이야기를 배웠죠? 이 이야기 우리가 어디서 무슨 얘기 하다 배웠어요? 자, 이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느냐면요. 에스겔서 18장에 있어요. 예, 18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아,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내가 줄을 칸상에서 쳐놓으라 그러는 거야. 나중에 딴짓거리 하지 못하게. 예. 자, 보세요. 여기 에스겔서 8장에 뭐라고 되는지 보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고 17절로 넘어가서 보죠.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그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나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했잖아, 지금. 예? 지금 당했잖아, 지금. 안 이상해요? 예. 저만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예?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고 죽은 거예요. 아들이. 그죠?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온팍 다 뒤집어 쓰고 죽은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성경 가운데요. 이 한 사건밖에 없어요. 억울하게 예? 자기 아버지의 죄를 온팍 뒤집어 쓰고 죽은 아들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뭐라 그러냐?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아들이 죽지 않고 아들의 죄로 아버지가 죽지 않는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의 익셉션이 나오는데 요 익셉션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아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아버지의 죄를 이 한 사람의 이 왕의 죄를 다 온팍 뒤집어 쓰고 이 죄인의 죄를 온팍 다 뒤집어 쓰고 그냥 죽었어요. 아무 죄도 없는 이 아이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죽였어요? 이 아이를 죽여서 다윗을 살려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다윗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우리가 여지껏 보았던 우리가 그렇죠. 여기서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긴 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는 결국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그 아기는 아무런 죄가 없이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죄를 그냥 다 온팍 뒤집어 쓰고 그가 아버지의 형벌을 받아서 그가 죽어요. 아기가.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 가서 보시면요. 마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뭘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 때문에 오셨나요? 죄인 때문에 오셨나요? 죄인 때문에 오셨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발가락에 상처가 딱 났어요. 어디에 촥 베어가지고 무슨 뭐뭐 뭐 살이 살점이 나갔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뭐 발이 찍혀가지고 뭐 이렇게 엄지 발가락이나 무슨 어디 발가락 하나가 탁 다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신경이 어디로 가나요? 예. 그 다친 발가락으로 다 신경이 집중이 돼요. 그죠? 멀쩡한 나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이 안 가는데, 내가 다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만 신경이 가요. 그죠? 아픈 부분. 그죠? 자,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예. 예. 죄인에게 모든 아버지의 시선이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도 필요 없어요. 근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눈길이 자꾸만 거기로 가는 거예요. 모든 신경이 거기 다 쏘여요. 그한 사람.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에서 나오죠. 멀쩡하게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는 첫째 아들에게는 신경이 안 쓰이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다 팔아먹고 그냥 진창만창 살다가 온그 녀석. 아버지의 모든 신경은 다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이 돼 있을까요? 내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그 죄인에게, 그 회개하는 죄인에게 아버지의 모든 시선이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그를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를 죽여요? 아무 죄가 없는 아들을 죽여요. 누구 살리려고? 다윗 살리려고.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지까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가 붙어 있었나요? 어떻게 해서든 잡아 죽이려는데 하나님의 집중이 돼 있나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집중이 돼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악인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 악인이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든 시선의 집중이 죄인에게 회개하는 죄인에게 모두 다 쏠려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밧세바의 사건의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보죠. 다윗이 죽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휘둥그레졌죠. 아니, 왜 아이가 뭐 죽기 전에는 저렇게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러더니, 네? 왜 죽으니까 그러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나는 말이 여기 붙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예, 한 아이는 죽었어요. 그죠? 그 아이는 그냥 다윗의 죄를 온팍 뒤집어쓰고 그냥 죽었고, 그래서 다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디디아. 무슨 말일까요? 예? 여디디야. 여디디야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여할때이 여는요. 야훼 할때 여예요. 야훼 할때 여. 그 다음에 야디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바로 똑같이 다비드예요. 다비드가 뭐죠? 그건 당연히 데이비시고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냐고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야. 이 이름은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가 지어준 이름이고 여디디야는 하나님이 직접 주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를 사랑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함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했더라. 야 야디드, 다비드란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온팍 뒤집어 쓰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랬어요? 예, 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죠? 자. 로마서를 잠깐 우리가 한번 가보죠.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잠깐 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뭐 때문에 내줬다고요? 예,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어요. 그죠? 다윗의 범죄한 것 때문에 누가 내줌이 된 거예요? 예, 다윗의 아들이 내줌을 받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데 내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고 아기가 죽고 그리고 다시 아기를 낳아요.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요. 그의 이름을 아버지께서 여디디아라고 지어줬어요. 다시 아들을 준 거예요. 아들이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요. 하나는 완전히 죄 없은 상태에서 죄를 온팍 뒤집어서 쑤어서 죽고 다시 지금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다른 여자가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를 통하여 다른 아기를 주는데 그 아기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디디아 이름을 줘요.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여디디아인 거예요. 우리가 여디디아예요. 그러면 이 지금 이 사건, 이 바세바의 사건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뭐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뭐.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원박 뒤집어서 죽으시고 예? 우리를 새 생명으로 다시 우리 태어나게 하시는 거듭난 인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은 자로 우리는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